네, 안녕하세요. 오송건축 송재원입니다. 40평형 아파트 설명하고 있는데요. 남은 공간이 이제 안방과 욕실 이렇게 크게 두 공간 남았는데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안방 인테리어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안방의 수납을 대부분 많이 하시려고 하세요. 기본적으로 안방 공간 안에 붙박이장을 하나 만들고 별도의 드레스룸을 만들고 별도의 팬트리가 있다면 팬트리도 만들고 싶어 하실 텐데 뒤에 보여지는 것처럼 보통 이렇게 거실 쪽에서도 이제 쓸 수 있는 수납장이 있는데 이 수납장은 이제 평면도에서 보시면은 보통 이제 화장대 쪽에서 쓰느냐 아니면 거실 쪽에서 쓰느냐 이제 이거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제 복도 쪽에서 쓰는 건 폭이 좁았고 뒤쪽에 있는 이제 화장대 쪽에서 좀 깊게 사용할 수 있었던 공간이었는데 되도록이면 거실 쪽에서 수납을 좀 극대화하기 위해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기존에 있는 이 벽체가 좀 앞쪽에 있었다고 하면 그 벽체를 철거해서 뒤로 좀 후퇴를 시킨 다음에 이 거실 쪽에서 좀 사용하기 편하게끔 팬트리 공간을 만들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뒤쪽에 이제 화장대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장대도 사용하는데 저는 무리가 없을 정도의 공간인데 한번 저랑 뒤쪽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쪽에 별도로 스위치 설치해가지고 이쪽 공간에서 사용할 때만 껐다 켰다 할 수 있게 계획을 했고요. 다만 이 앞쪽에 보면은 이게 뭔가 공사할 때 사용하는 어떤 짐인가 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겠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이 공간에 보시면 이렇게 보일러 분배기가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이제 공사할 때 보일러 분배기 같은 경우는 옮기지 않는 거를 이제 전제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기존에 있던 위치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렇게 장으로 짜서 하부 부분만 좀 이렇게 사용하는데 조금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 설비 공사를 하지 않고 이렇게 공사를 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에 따라서 이런 것도 옮기게 되면 그래도 비용이 몇십만 원씩 드는데 굳이 바꾸지 않고 이렇게 장 하나 짜버리면 하자 염려도 없고 비용도 좀 절감되기 때문에 인테리어 하실 분들은 좀 참고하셨다가 이 방법을 채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안방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가는데 일반적으로 문이 이제 안쪽으로 열릴 텐데 지금 보시면 여기는 슬라이딩으로 우선 계획을 했습니다. 이 슬라이딩 도어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방 자체가 또 굉장히 크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보시면 여기 현재 정면에 있는 이제 굉장히 큰 침대가 있는데 침대가 있고 또 좌우로 이렇게 협탁이 있습니다. 협탁을 놓고 나니까 실제로 여기에 도어가 설치된다고 가정했을 때 도어가 열리게 되면은 이 협탁에 딱 걸리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선 이 전체 공간을 최대한 밸런스 있게 사용하면서 이 문도 열려야 되기 때문에 문 자체는 이렇게 간살 형태의 슬라이딩 도어로 배치를 했고요. 여기서 고객님께서 사용하고자 했었던 이 침대와 이 협탁을 좌우로 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것만으로도 이 공간이 굉장히 꽉 차 보이게 되는데 슬라이딩 도어로 바뀌게 되면서 기존에 이쪽에 있었던 스위치나 보일러 분배기 같은 경우는 문 열면 바로 측면으로 다 이동이 돼서 이쪽에 공간을 배치하게 됐고요. 전체적인 컬러는 약간 그레이색 계열의 이제 도배지를 사용해서 이 벽면에 있는 가구 소재하고도 동일한 소재의 느낌으로 전체 공간을 연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침대가 들어가는 공간에 헤드 부분에 이미지 월 같은 별도의 어떤 공간을 디자인하는데 이 집 같은 경우는 이렇게 침대 헤드 자체가 디자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디자인을 하지 않아도 공간 자체가 좀 화려하게 연출됐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어서 천정 부분을 좀 보면은 천정 같은 경우는 천정형 에어컨을 설치를 했기 때문에 보시면 약간의 단차이가 발생이 됐고요. 단차이 발생한 거에서 간접 조명을 이렇게 넣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 같은 경우는 조명이 크게 이제 메인 조명, 간접 조명, 그 다음에 발코니 쪽 앞쪽 이쪽에 조명 이렇게 세 개의 조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 침대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의 편리에 따라서 조명을 바꿀 수가 있고 또 이렇게 협탁이 설치가 돼서 협탁에 이 콘센트를 별도로 두 개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나중에 스탠드가 여기 들어오게 되면은 전체적인 공간이 굉장히 우아하게 배치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바로 이쪽 같이 봐주시면 붙박이장을 전체 계획을 했는데요. 붙박이장 같은 경우 보시면 하부나 상부 둘 다 몰딩 없이 디자인을 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 에어컨이 들어가는 걸로 인해서 단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계획을 딱 해서 이 공간에 맞는 장 하나 나머지 공간을 균등분할해가지고 수납도 최대한 극대화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계신 데서 보시면 상부 하부 할 거 없이 아주 수납을 최대한 많이 할 수 있게끔 기본적으로 이 붙박이장 안에서 최대한 많은 수납을 할 수 있게끔 계획을 했고요. 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정면에 있는 통로로 쭉 들어가게 되면 이쪽은 바로 별도의 드레스룸 공간이 됩니다. 보시면은 또 측면에는 LG 이제 오브제 제품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공간에 들어가는 상부도 수납할 수 있게끔 수납 계획과 전체 상부는 또 상부대로의 수납할 수 있는 수납장을 배치했습니다. 여기서 조금 특이한 게 하나 있는데 상부에는 지금 수납장인데 보시면은 정면에는 또 이렇게 서랍 형태로 기획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좋은 점은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큰 도어를 하고, 예를 들어 가령 여기 보면은 여기는 이렇게 문을 열고 문 밑에서 이렇게 서랍을 열어야 되는 형태잖아요. 그럼 이 서랍을 열기 위해서는 문을 열고 서랍을 열어야 되기 때문에 두 번의 작업이 필요한데, 저렇게 전체적인 디자인을 쭉 일자로 빼게 되면은 하부는 하부대로 내가 즉각적으로 쓸 수 있는 서랍장의 형태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번 현장 같은 경우는 정말 서랍을 좀 극대화한 현장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는 것처럼 정말 많죠. 이런 것들은 고객님들이 별도로 가구를 구입하시더라도 구입하시는 비용보다 이렇게 짜임새 있게 하면은 공간은 정말로 많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나 지금 총 여 안에만 16개의 수납 공간이 또 있고, 이 또 화장대 쪽도 포인트가 많습니다. 화장대가 들어가게 되면은 화장대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측면에는 화장대용 수납 공간을 만들었고, 또 이 장이 그대로 올라가면 또 반대로 이쪽은 이쪽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별도로 이렇게 지그재그로 기획을 했어요. 각 공간의 사용성에 맞게끔 가구를 제작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그 팬트리 쪽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팬트리 쪽에서 이 화장대를 좀 줄였다고 했는데, 줄여도 지금 여기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58cm 정도, 뭐 화장하거나 뭐 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을 정도의 공간이 충분히 나오고, 이쪽도 이렇게 아담하게 전체적으로 조명 하나 떨어뜨려 가지고 디자인 잡아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정말 수납만큼은 정말 어디에 내놔도 모자르지 않을 정도의 굉장히 많은 수납, 거기에 또 서랍형을 적용해서 굉장히 수납을 잘할 수 있게끔 계획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걸로 안방 공간과 안방 드레스룸, 그다음 안방 앞쪽에 있는 팬트리 공간까지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